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목조안의 임경억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지난 44회에 치러졌었던 영어 점역사 점역 문제를 개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늘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줄. 자, 여러분들, 점역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531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제목. 자, 가운데 정렬로 제목 같은 경우는 5. 5번째 칸, 5번 칸부터 531 원칙에서 5번째, 네 칸을 띄우고 다섯 번째 칸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들은 세 번째 칸, 531. 그 다음에 나머지, 그외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1번 칸, 첫 번째 칸부터 쓴다. 5번 칸, 그거는 제목. 그다음 문단이 달라질 때는 세 번째 칸부터. 나머지는 첫 번째 칸부터. 531 원칙이죠. 자, 이거는 제목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칸부터. 자, we offers character for. 자, 여기서, 자, 여러분. offer 할 때, off. 자, 이때, ff 약자를 안 쓰고, of 약자를 쓰는 이유가 뭐죠? 예, 온칸 약자가 더 힘이 세죠. 예, 온칸 약자죠, 이거. of가 이 ff 하이 묶음 약자보다는 of, 예, 이 온칸 약자가 더 힘이 세죠. 그래서 offers 이렇게 of 약자 쓴다는 것, 그다음에 캐릭터. 자, 이 16점이 이제 차일드잖아요. 차일드 16점이. 근데 그 차일드 앞에다가 5점을 찍으면 캐릭터. 예,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5점에 16점 캐릭터 풀. 자, 다음에 하이드 어웨이. 자, 여러분 하이드 어웨이. 이거는요. 복합어죠. 하이드 플러스 어웨이. 그래서 여기에 그 가운데 있는 E와 A, E의 약자를 안 쓰죠. 자, 이 복합어에서 복합어에 걸쳐져 있는 묶음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Hide away, E의 약자 안 쓰죠. In trendy downtown area. 자, area에서는 AR, 이 AR 약자는요, 단어의 첫머리 나오더라도 씁니다. 그리고 EA 약자. 자, EA는 단어의 첫머리 또는 단어의 끝쓸 수가 없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이번 내용 같이 볼까요? 자, tucked away in the bustling heart of South's vibrant 강남. 그 다음에 District stands aloft 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에서, 자, tucked away in the, 자, 이건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bustling heart of Seoul. 자, 여기서 heart 할때 여러분들, HEAR 할 때, EAR 할때 EA를 쓸 거냐, AR 약자를 쓸 거냐,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EA, 하이 묶음 약자보다는 AR, 이 온칸 묶음 약자가 더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heart 할 때는 EA 약자를 쓰지 않고 AR 약자를 써서 heart of souls, then vibrant. 자, 그 다음에 강남. 자, 강남이, 자,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큰 따옴표는요, 우리 한글의 큰 따옴표랑 영어 큰 따옴표랑 열고 닫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따옴표는 자, 여는 거는 똑같아요. 6점에 2, 3, 6. 예, 요거는 영어나 우리 한글이나 작은 따옴표 여는 건 똑같은데 닫는 게 다릅니다. 예, 닫는 거 영어는 6점에 3, 5, 6이죠. 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글의 작은 따옴표 여는 거는 똑같지만은, 닫는 것은 영어는 6점에 356이라는 거, 요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districts. 자, district 할 때, 자, be con dis. 자, 요세 개는 단어의 첫머리에, 그리고 그 자체로 독립음절을 이루고,
요럴 때 그 디스 비콘디즈 약자 쓸 수 있죠. 여기는 디스트릭트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 약자 가능하고요. stands lofty, loft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gray building that bears. 자, 여기서 bears 할 때도 이의 약자보다는 AR 온칸 묶음 약자가 더 힘이 세서 이렇게 됐죠. 다음 no sign 쉼표 yet gives 다음 of a sense of serenity and undisturbed. 자, undisturbed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DIS가 나오는데 이때 DIS 약자 써주면 안 되죠. 왜? undisturbed 이거는 DIS가 단어 첫머리에 나오지 않아요. 앞에 UN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IS 약자를 쓰지 않죠. 그냥 DI에다가 ST 이렇게 되는 이 ST 묶음 약자를 써줘야죠. Undisturbed, 그다음에 Tranquility. 다음 슬라이드. 자, upon walking into the entrance. By a copy of 이제 intellectual complete guide to lease from the 라는 이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지금 upon walking into the 자, 큰 뭐 어려움 없죠. 그다음 entrance 여기 ANC 약자 들어간다는 거 by a copy of 자, 그다음에요. 자, intellectual죠. intellectual 자 complete guide to lease. 자, 여기서 지금 기호열이 몇 개죠? complete guide to 그다음 lease. 자, 기호열이 세 개입니다. 아, 저기 네 개죠. complete guide to lease. 자, 여기 기호열이 이제 네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탈릭체 구절표를 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complete 앞에 이탈릭체 구절표 4 6점에 2 3 5 6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to 그 다음에 lease. 자, lease 인데 lease 전체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지 않고 LEA 까지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렇죠. LEA 까지가 그 다음에 S는 이탈릭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LEA 까지만 쓰고 이탈릭체 종료표 46의 3점을 따닥 찍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탈릭체 종료표는 뭐 어떤 단어의 중간에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탈릭체가 끝났다 이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A 이게 원래는 EA LEAS 이렇게 쭉 연결됐으면 EA 약자를 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LEA 다음에 이탈릭체가 딱 오는 바람에 EA 약자를 쓸 수가 없죠. 왜? EA 약자는 단어의 첫머리 또는 단어의 끝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앞이나 뒤가 반드시 알파벳이 나와야지 다른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EA 약자 못 쓰죠. 여기는 EA 다음에 이탈릭체 종료표가 나오기 때문에 EA 약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LEA 하고 이탈릭 종료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LEA가 모두 대문자죠. 대문자이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줍니다.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서 LEA 그 다음에 이탈릭체 종료표 자 여기서는 이제 S는 대문자도 아니죠. 그리고 대문자 단어표는 LEA 다음에 나오는 그 이탈릭체 종료표가 나오기 때문에 대문자 종료표는 따로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오면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릭체 종료표만 해줘도 이탈릭체도 종료됐고 그 다음에 대문자 단어표 효력도 종료됐죠. 그래서 여기는 자 LEA 하고 이탈릭체 종료표만 하고서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from the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news agent 자 다음 또 문단이 새로우니까 세 번째 칸부터 쓰죠. 자, burn from bold. 자, 24/7. 자, 여러분 숫자와 숫자 사이에 어떤 기호가 나왔을 때 기호 다음에 수표를 안 쓰죠? 그는 10마단 빈 줄.
자, 요거는 앞에 쓰인 수표의 효력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10마담 빈줄, 그 기호 다음에도 수표를 하지 않는다. 쉼표, 마침표, 소수점 말이죠. 그 다음에 단순 숫자 분수 기호, 3, 4점. 그 다음에 줄 연결표, 5점. 그 다음에 빈칸 숫자, 그것도 역시 5점이죠. 자, 요런 것들이 나올 때는 수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수표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처럼 슬래시, 뭐 콜론, 뭐 이런 놈들은 그 저기 이 수표의 일거점자 모두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앞에도 3, 4, 5, 6을 찍어 주셔야 된다. 자, Culture of New York City 쉼표 W. 자, 여기서는 W가 will이 아니다. 그래서 일거점자 기호표를 해 주었다는 것. 다음 슬라이드. 자, Hotels has redefined. 자, 여기서 redefined 할 때요. re, 그 다음 defined. E와 D가 걸쳐져 있는데, 여기서는 복합어가 아니라 접두어 이제 관계인 거죠. 접두어일 때는 웬만하면 씁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거는 EA. 자, EA 약자 같은 경우는 접두어에 걸쳐 있더라도 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hospitality for over two, 그다음에 decades, 쉼표, breaking the norms of traditional, 다음 슬라이드. 자, luxury, 자, luxury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wherever. 자, 여러분 이 wherever 할때이 where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where 약자 안 쓰고 ever 약자 쓰죠. 5점이. 그리고 앞에 where는 wh 약자, er 약자 이렇게만 씁니다. 요거 wherever.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where 그 어두 약자를 써버리면 wherever. 저기 이 인지에도 방해가 되고 발음에도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ever의 약자를 써버리면 앞에 wh, er 이렇게 해서 wherever 이렇게 쓰신다는 것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다음에 the iconic each sign lens. 자, 그다음에 with more than 60 Hotels around the 다음에 글로브 쉼표 the 다음 슬라이드. 자, detail hyphen driven design 쉼표 iconic whatever. 자, whatever가 대문자죠. 그 다음에 슬래시 또 whenever. 자, 여기서 whatever도 모두가 대문자고 whenever도 모두가 대문자예요. 그러면 앞에 whatever일 때 대문자 단어표를 찍어주면은 whenever에는 찍어줄 필요 없지 않나요? 왜 찍었나요? 당연히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요. whatever 앞에 대문자 단어표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슬래시가 나오는 바람에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요. 같은 기호열 안에서 알파벳이 아닌 다른 놈이 나오면 일시정지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 변음부호. 예, 변음부호는 그와 상관없이 통과한다. 자, 그 다음에 whenever. 자, 그 whenever도 모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66을 찍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Service and Virgin 쉼표, Signature Living. 다음 슬라이드. 자, rooms create an experience that is often imitated but never matched.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revolving around those. 자, 도우지 약자 아시죠? 자, 4, 5점에 1, 4, 5, 6. 그렇죠? 자, 그 다음, theme. 자, the, 이거, 온칸 약자 이거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theme. 자, 쉼표. The hotel features layers of red
brick walls and arches in down slide. 자, each lobby. 자, 여러분, each. 자, 여기서는 each 이거 이때는 이거 x를 썼을 때도 it 약자를 인정을 하죠. 됐죠? each. 이거는 x s를 써 놓고서 우리는 each라고 읽는다는 것. 자, lobby, 쉼표, private, 다음에 toilet, 쉼표, swimming pool and fitness center to 이제 resemble, 예, 그렇죠? resemble an old dump slide. 자, every, 자, every 할 때 BB 약자 쓴다라는 거. 자, 다음에 while all of each. 다음에 118, two story room. 자, two story room. 이제, 다음에 named. 자, cabins and future built in. 자, built. 그 다음 hyphen in. 이때 in은 원래는 하이 문장 보고 접하여 쓸 수 없지만은 같은 기호열 안에 상해점이 있을 때는 쓰죠. 그죠? built hyphen in. built가 다 상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hyphen 다음에 in. 약자 그대로 써줄 수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 자, furniture woven into the rooms like in an actual sailing boat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 까다로운 건 없는데 아까 이탤릭체 구절표와 종료표, 그 다음에 대문자 단어표와 대문자 종료표 그 쓰는 것만 신경 쓰면 이번 문장에는 그리 어려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 있었으면 스터디 콜센터 02950-0147 혹은 touchup@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